돼지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어요. 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고기의 고수도 있지만 먼저 고기를 구울 때는 좀 센 불에다가 겉을 먼저 싹 구워요. 시어링을 해주면 네. 좋죠. 그래서 앞뒤로 이걸 딱 구우면 나름 이렇게 표면이 코팅 역할을 네. 하잖아요. 까칠까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싹 불을 줄인 다음에 속까지 딱 익혀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에 바로 육즙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기생충이 있으니까 바짝 구워 먹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예, 돼지고기. 근데 요즘은요 워낙 이렇게 사료나 이런 것도 잘 정제되어 있고 환경이 깨끗해서 그렇게 너무 바짝 굽지 않아도 예, 건강엔 이상이 없다는 팁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고기 깨나 먹어본 사람은 젓가락질을 안 해요. 가만히 둔단 말이죠.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은 젓가락질을 수시로 하죠, 수시로. 자꾸 뒤집는군요. 그럼 이제 육즙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 그거는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한 번, 두 번만 뒤집는다. 뒤집어서 익히냐, 아니면 자꾸 뒤집어서 익히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역시 누가 굽느냐야. 많이 구운 사람이 그 타이밍에 몇 번을 굽는 것과,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안달복달 하는 애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는 당연히 안 하지, 그렇게는 하지 말, 안 되고. 근데 진짜 이 굽는 스킬도 진짜 많이 구워봐야 이게 느는 거고. 예, 그렇죠. 네, 저는 고기 굽는 얘기가 나오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너무 미운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 고기 먹을 때 꼭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딱 하나 남아서 저거 안주해야지 이러고 공들여서 이렇게도 제껴놓고 예쁘게 순간 딱 딴짓한 사이 없어졌어요, 정말. 아, 진짜 같이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게 또. 그럼요. 그 한 잔 딱 먹고 나서 그 안주 한 점은 얼마나 중요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점을 남아도 또 누가 먹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다양한 종류로,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삼겹살인데도 얇은, 그러니까 두께에 따라서 얼렸느냐 얼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니까 진짜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고 그 고기 옆에 뭐 국물이나 다음에 찌개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물론 그런 메뉴도 있어요. 뭐 된장찌개도 있고 한데 저는 오로지 고기와 볶음밥. 그게 다 가능한 게 그 집이 김치가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볶음밥은 또 김치를 또 이렇게 총총총총총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듬성듬성한 맛이 없잖아요. 적당히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볶아서 주셨는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자꾸 침이 고이죠? 마지막에 우린 알거든 그 맛을. 마지막에 참기름 누룽지. 누룽지? 앞 착착 끓여서.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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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돌돌돌돌돌돌. 그걸로 끝내죠, 저는. 근데 진짜 무한리필이나 이런 고기 뷔페의 가장 묘미는 우리는 다른 거 됐다 이거야. 그럼요. 우리는 고기를 먹으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양껏 먹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데를 그런 곳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콩나물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네. 왜? 우린 고기를 먹으러 왔으니까. 그리고 그 내부의 시설이 굉장히 넓고 쾌적해요. 오, 쾌적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있어서 네, 뭐 옆 테이블 굳이 신경 안 쓰고 단체로 오셔서도 회식하거나 아니면 정말 개강총회 뭐 이렇게 모임하셔도 아주 적절할 만한 그런 규모였어요. 서울뱃길 사이가 돈독해지겠네. 그래서 학생들 또는 가족들, 네, 그 누구라도, 친구들 누구라도 가서 정말 부담 없이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나.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우면서 네,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친구들과 꼭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식을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작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나오겠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배는 받으셔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고기에서 넘어가서 맛개비의 이야기로 가볼까 해요. 세트 메뉴. 전 뭐 캠퍼스 특집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특집이라고. 다 준비했어요. 네. 자라란. 우리는 백반집이든 아니면 밥집이든 어느 식당을 가게 되면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메뉴는 도대체 맞아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하물며 중식집을 가도 짜장은 뭐냐 짬뽕은 뭐냐 고민을 하는 이 찰나. 우리는 제육이냐 불고기냐 된장찌개냐 아니면 뭐 참치찌개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돈가스가 있다면 그것도 먹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네. 세트 메뉴. 무려 밥 네 공기와 함께 제육볶음, 불고기, 불고기, 돈가스, 돈가스, 된장찌개, 된장찌개. 이 네 가지와 밑반찬 다섯 개. 저 정도면 미친 거 아니에요? 2만 무려 가격이 2만 4천 원입니다. 어우 싸네. 2만 4천 원. 네, 4인이 먹을 수 있는 그 한 상이 2만 4천 원입니다. 그 한 상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맛대장 오빠랑 먹으러 갈래? 좋아. 아, 못 들었다. 좋아.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와, 진짜. 아니, 무슨 눈이야. 뭐야, 도대체. 와. 아, 근데 진짜.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대학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영하게 입으려고 했었는데 역시 후드티한테는 안 되네요. 후드지, 후드, 후드, 후드. 대학교는 후드지. 그러니까. 아, 됐다, 됐다. 아, 다녀있다. 기대됩니다. 아. 우리가 다녀있다?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아. 와. 들어가 봅시다. 굉장히 추락적인 기분이에요. 아. 주문하겠습니다. C세트 하면 공깃밥 4개. 아, 네. C세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세트 메뉴 걸렸어. 신세트. 여기 보니까 A, B, C 세트 이렇게 있는데 다 4인 공깃밥 4개. 그러니까 공깃밥 4개가 일단 기본으로 네. 가면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네요. 근데 제육은 다 있어. 제육은 정말 제육이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저는 대학에 가서 네. 안주의 세계에 눈을 떴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과 반찬이었잖아요. 근데 생선 구이를 먹던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갈비 이라고 해서 안주 메뉴가 되고. 그렇지. 안주 메뉴 눈을 뜬 거죠. 뭐 돼지 막창, 구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조개탕. 근데 생각보다 꼬주방 같은 데 안 가셨네요? 네, 저는 대학 가서 처음 술을 마셔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신세계. 그리고 또 정말 신기했던 건 덮밥. 아니, 대학 끝날 때 동아리 이런 거 안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학교 무대를 했어요. 아, 뭐야 갑자기 기분 나쁘게 뭐야. 학교 무대? 학교 무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저는 사회과학계였는데 어. 그 단대에서 했던 연극 동아리를 잠깐 하다가 그리고는 확실히 관중 많네. 학교 무대를 하였답니다. 저는 학교 무대를 쓰면 엄청 많이 알아봤겠네. 뭐 저는 조용히 그냥 학교를 다닐 뿐인데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뭐 워낙에 많이들 이제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그냥 열심히 저는 수업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면에 와가지고 딱 보고는 슥 가더라고요. 아, 그런 남학생들 경험이 있었죠. 아, 진짜? 시작해서 양념으로 끝난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일단 돈가스는
감 나와서 바로 먹어주고 아하. 그다음에 이거 물고기 먹고 그다음에 제육이 먹고 된장찌개 사 마무리 오케이 아 일단 돈까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고 반찬으로 소스를 찍어서 맛있어. 와, 소리 땡겨. 흰밥을 부르고, 흰밥을 부르고. 맛있어. 난 찌개, 두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같아. 내가 찌개. 제가 또 제가 강원도 밖에 나가면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찌개거든요. 강릉이나 이 강원도 막장의 스타일의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알죠 학생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강릉대학 이 대학으로 오면 처음엔 이게 이게 된장찌개라고 놀랄 수 있죠 맛도, 왜 이렇게 까매 된장찌개 그리고 맛도 짠맛이 덜하니까 근데 이 구수함에 익숙해지면 거의 이건 중독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저는 막 그렇게 대학가 막 이러면 되게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자극적 부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밥집이다. 밥이 필요해. 주식이 필요해. 아니야, 진짜. 다니면 무한리필 집에 음식물 쓰레기 남기면 안 되죠. 환경 부담 금지할 때마다 이런 일들 덮을 수 있고요. 자원을 좀 아껴야 되죠.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로. 아니 우리 양배추 있는 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야, 그럼 작은 이거 나 혼자 먹었나? 아니 그냥 고기만 먹었더니 밑에 양배추가 야. 있었네. 여기도 있네 양배추. 쌀밥 못 먹고 산 사람처럼 쌀밥을 못 먹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메뉴가 다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정말 식욕보다 고도는 나의 메뉴들이어서 이거 신기한 게 배불리지 않아요? 배불리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막 한 번 먹다 보면 한 공기쯤 먹을 때 나는 완전 포화할 것 같은데 너무 희한하게 딱 먹는데 배부르는 느낌이야 아니 그니까 배부른데 왜 과하지 않니? 정말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어 와 그 비우구나 이거 나도 이거 아니 근데 돈까스는 양 밖에 없네 돈까스 먹어 알았어 아니야 빨간 거 하세요 오늘 빨간색 옷 입으셨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빨간 거 맞게 너나 진짜 난 못들 줄 알았는데 이거. 와 이런 게 맞춘 거의 시너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못 배울 줄 알았어 이제 진짜 마지막 한 숟가락 나도 대단한데? 엄마가 또 보면 잔소리하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딱 좋아하는 반찬들 딱 몇 가지만 구성해가지고 무슨 염도 엄청 높은 거 먹어가지고 막 배치하는 게 아니고 딱 먹고 밥 딱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어린이 입맛이야. 맞아. 불고기는 굉장히 심심하지만 달콤한 맛이 아주 잘 살아있고 제육볶음도
매콤한 듯 하지만 아까 양배추, 제가 양배추 찾던 게 그 단맛이 좀 나더라고요. 양배추, 양파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또 먹기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짜지 않고 가정 정말 가정. 그러니까 메뉴를 싫어하면 싫어하지. 이게 호불호가 없을 메뉴.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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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50세 이전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50세 이전에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 거 50세 이후는? 그때 조금 이제 뭐 아 좀 50세 이전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진짜 맵다. 와 죽인다. 아 내가 먹고 싶다. 막기비 따라오길 잘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어디서 맛있는 내 살 익어가는 줄. 아 근데 진짜 같이 아니 있었어야 돼요. 없었으면 진짜 그 부러지는 한상을 다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 메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나오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법 큼직큼직큼직하게 하나씩 딱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는 진짜? 줄 알았는데 부러질까 봐 제가 밥을 빨리빨리 먹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는 속도가 저보다 빠른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천천히 먹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분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러면 한 분은 얘기하시면 되니까 저는 열심히 먹었죠. 오. 와. 세트 메뉴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에요? 아니요. 메뉴 다 있는데 된장찌개가 일단 6,000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돈가스가 6,500원.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 세트 메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특별히 다 맛있지만 특별히 맛있는 거 진짜 신기했던 게 고를 수 없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고를 수 없는 메뉴들만 누가 1등이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고를 수가 없는 메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맞아요. 돈가스는 얼굴 사이즈만 했어요. 얼굴 너무 작잖아요. 네? 아 얼굴 사이즈. 네. 그러니까 어느 얼굴이냐고. 굉장히 불쾌한데요. 돈가스는 6,500원이니까. 야, 자, 이걸 굳이. 야, 이걸 굳이. 아이고. 얼굴 사이즈만 한 네, 돈가스였고 불고기도 그러니까 얇은 고기를 써서 조리하기는 시간도 줄이겠지만 간이 싹 배니까 너무 보들보들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만들어주신 분 정말 감사해요. 네,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밥도둑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불고기 가지고 한 3분의 2 공기는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제육이 남고 불고기 남았거든요. 한 절음씩 남은 거예요. 이만큼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남았는데 그래서 그때 정전이 딱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협상을 하기 위해 이제 딜을 했죠. 내가 이것을 먹을 테, 불고기를 먹을 테니 당신은 이것을 제육을 드시오. 그러니까 아니, 난 이걸 먹을 테. 밥 먹다 뭐 사극 찍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놀라웠던 게 그 보통 우리가 세트 메뉴 이러면 본 메뉴 양을 조금씩 줄인 것들을 합해서 세트 메뉴로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그쵸.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고기 세트 메뉴는. 거기 나오는 본 메뉴를 합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야, 그렇게 세트 메뉴를 파신다고? 네, 그렇게 파는 양이 그 정도 양인데 진짜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다 같이 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호, 먹어, 먹어, 헤이, 랄랄랄랄랄라, 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그래서 그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오래된 음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 역사가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불고기가 맛있으려면 1차적인 게 물론 이제 고기가 좀 신선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지만 이게 분명히 밑간을 잘 해서 잘 재워놨다가 하셨을 거예요. 숙성 기간이 살짝 있어야지 이렇게 입에 짝짝 붙는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애초부터 그렇게 먹었을까요? 이렇게 얇게 저면서 양념을 가진 양념을 해서 먹었을까요? 아니 애초부터 그렇게 먹지는 않았죠. 우리가 그 뭐 불고기 원조라고 그러는
그 고구려 때 맥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맥적? 네, 맥적. 통돼지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구이, 직화 통구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시대가 내려오게 되면서 불고기 원형으로 원조로 보는 거는 설아멱이라고 해서 고려 때 먹었던 음식인데 침잠이라고 그래가지고 침잠 방식 얘를 꼬챙이다가 이제 지금의 꼬치구이처럼 꼬챙이에 끼워서 굽다가 찬물에다가 침잠이라고 그러거든요. 담궜다가 또 다시 굽고. 굽다가 또 침잠시켰다. 이 세 번을 해서 먹었던 게 이제 설아멱인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내려오다가 조선시대 때쯤 석쇠가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되는 거죠. 도구에. 먹는 데는 진심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음식 문화를 보게 되게 되면 음식 하나가 나오게 되면 절대 가만히 안 둬요.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하든 응용을 하든 먹기 위한 또 도구를 발명을 하든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이제 설아멱이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비아니. 이게 지금의 언양불고기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먹는 이런 불고기 이 국물도 자작한 형태를 거의 다 서울식 불고기라고 하잖아요. 네, 서울식. 테두리에 이렇게 국물을 육수를 부어가지고 적셔서 먹는. 그렇죠?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서울식 불고기죠. 저희가 촬영차 방문했을 때는 11시 정도였고 한 11시 반쯤 되니까 거의 다 차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 집도 줄 서서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가격, 맛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진짜 확실하게 있는 집. 이곳에서 만약에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 중독될 수 있는 맞아요. 잊기 힘든 맛이 될 거예요. 졸업하면 야 가자. 생각할 수 있는 맛이에요. 자, 3월 이제 개강을 한 캠퍼스에서 저희가 그 주변에 맛을 찾아서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강을 했다라는 거, 이 대학생들이 막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이 시기는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희망,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활력 이런 것들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곳에서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건강도 잘 보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야죠. 가야죠.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갑자기 웃고 안녕. 저희는 오늘 양양에 와 있습니다. 식당 섭외부터 컨셉까지 배가 황영철님께서 우리 두거리 또 국적으로 뭐 이름 다 얘기도 못 하겠네요. 와 어제 약주 많이 하셨다면 꼭 도대체 이렇게 많은 양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는 걸까요? 벌사부에서 찐사부가 됐다. 기대가 됩니다. 송이송이 양양송이 맛이 노래 참 못하네. 우와, 우와, 송이버섯 봐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송이버섯을 사시사철 즐길 수 있다. 가능하다. 이탈이도 있고, 표고도 있고, 겉바 속초. 집에서 처음 사는. 사실 씨는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저 양양으로.